자, 오늘 2월 15일 목요일인데요.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오늘 보합권 마이너스 1% 가량의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확대된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제주 반도체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시세가 움직일지, 그리고 이런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쌍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전고점 부근에서 강한 저항 흐름이 발생하며 앞으로의 추가적인 돌파 위치에서 38,000원 부근의 저항을 맞고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흐름은 제가 어떤 종목으로 예시를 들어드렸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던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예시로 보여드렸어요. 자, 에코프로의 상승 초기 구면 자리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이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서 강한 저항 흐름이 발생하며 그 다음 반등 흐름에서도 시세가 단계적으로 꺾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시세가 갇힐 수 있는데, 앞으로 나올 이러한 변동성을 제주 반도체가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앞으로 나올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지 제주 반도체의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장기간 상승 추세가 나왔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저점에서 크게 수익을 보고 있는 물량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 실현을 일부분 소화해줘야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러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횡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의 앞으로의 지루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견뎌내셔야 추가적인 시세 분출 자리 에코프로와 같이 쌍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단기적으로 갇혔다가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변동성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변동성을 견뎌내셔야 제주 반도체 정말 꿈에 그리는 10배 이상의 수익률, 1000% 이상의 수익률로 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자리선 언제나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수익 실현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저항 구간은 앞으로도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자리는 신기로 진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죠? 지금 자리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저점에서 이미 매집이 끝나신 분들의 매도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자리지, 이렇게 반등 흐름이 나오는 위치에서는 신규 진입 절대 안 된다는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제주 반도체 지금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진입해야 돼요? 앞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다시 시세가 눌리면 22,000원 부근에서 신규 진입하거나, 아니면 저점에서 비중을 담았는데 비중이 얼마 안 남기신 분들은 비중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서도 제가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가량의 조정 흐름이 발생한 뒤에 반등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제가 이 점 또한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신고가 뚫린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찍어드린 영상, 2주 전에 찍어드린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앞으로 단계적인 하락 임펄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선 과매도 구간 대량 차익 실현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으로는 22,000원부터 27,000원까지 잠시 낙폭 흐름이 확대되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를 준비하는 단계적인 조정 위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주 반도체,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나온 뒤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 반등 흐름은 22,000원부터 25,000원까지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나올 거라고 제가 이 점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흐름이 났어요? 정말 귀신같이 22,000원 부근에서 지지 흐름 받으면서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온 모습인데, 이렇게 실력으로 제주 반도체의 모든 잠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 자랑은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의 흐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쌍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변동성을 정확하게 공략하셔야 되고, 이에 따른 확실한 가격 전략을 구사하셔야 제주 반도체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리겠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제주 반도체의 실시간 매매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제주 반도체 마지막으로 매매 타점 잡아드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2월 6일 화요일, 이때 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 자리였는데 이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문자 빠르게 보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렸어요? 말씀드렸던 구간 상승 추세의 하단 자리인 25,000원 이하에서 저가 매수 들어오면 반등 흐름 무조건 나오니 기존 보유자 여러분들은 비중 20% 추가 매집하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자, 25,000원 이하면 지난 상승 추세의 최하단 구간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렸는데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애초에 이렇게 38,000원 이상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에서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전량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졌을 때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재진입 타점 잡아드린 거였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이에 따른 가격 전략 정확한 매매 타점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 달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제주 반도체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앞으로 나올 파동에 대비해서 정확한 매매 타점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변동성을 확실하게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5-9677을 위폰으로 지금 당장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드린다 했죠? 앞으로 쌍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횡보하면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는 제가 정확한 단기 매도가 알려드리고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시세가 다시 진입했을 때 정확한 재진입 타점 최하단 구간 자리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려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 구간 자리에서 다시 매집이 끝나면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땐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의 최상단 구간에서 제가 정확한 매도가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올 파동 정확하게 공략하시면 돼요. 어떻게?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으로? 010-4695-9677의 위폰으로 이렇게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제주 반도체에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5-9677의 위폰으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제 제주 반도체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올 때 당연히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온 자리에선 제주 반도체의 매도가를 잡을 때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끝나는지 여태까지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순간이 곧 제주 반도체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꺼지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어디에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개인들에게 떠넘기는지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기술적 흐름까지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에서 저항 흐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온 자리에선 이 상승 추세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정말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올 때도 확실한 매도가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 15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이고 이 매매 전략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그냥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5-9677의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서 제주 반도체 앞으로의 매매 타점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바닥 가셔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서는 10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5-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제주 반도체 추가적인 돌파 위치에서 지난 저점에서 아무런 매집을 하지 않아 나는 수익을 못 보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형적인 상승 국면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위치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쓰던 수익이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제주 반도체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010-469-9677 위폰으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인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베껴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이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기회 주고 있을 때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 위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1번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 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7을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